아니 근데 립제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대요. 아 진짜? 가장 이상적인. 그래부터는 아직 한 번도 없어. 그치 그러면 미친년이죠. 그래, 남자친구가 다섯 명인데. 자 반갑습니다. 저희 그 여러분들이 사연 보내주신 덕분에 그 사연을 모아서 지금 시즌2를 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우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빵 베이커리류를 해놨는데 이거 뭐 청포도 이런 거 해놓고 다행 메시지죠. 예. 네, 그렇죠. 어쨌든 또 우리가 댓글이 네. 은근히 또 많이 달려서 맞아, 댓글로 맞아. 뭐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께는 또 소정의 선물을 이쪽 측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네.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공교롭게 여기 뒤에 건물이 유니세프예요. 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사연을 받을 때 얼굴을 까고 나오는 게 불편하다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가면이랑 이런 것도 그럼.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 뭐 맞아요. 이런 노부부, 뭐 중년 부부, 맞습니다. 이혼을 앞두신 부부 뭐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드리니까 여러분 많은 사연 그럼요. 부탁드립니다. 시즌2를 열어줄 특급 노부부 게스트를 네.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오시죠. 좀 오래된 거의 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처음 보셨어? 네, 저는 처음. 저도 처음 봬요. 네, 아. 사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왔었잖아요. 맞아, 저 담배 피러 가는데. 첫 만남이. 아,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아, 네, 이렇게 흘러갔네요, 얘기가. 저희는 프로그램 하면서 자주 좀 보고. 아, 네.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남들이 엮어질 때는 용재님이랑 많이 하는데, 정작 용재님이 부른 사람은 가비님이셔가지고. 아. 약간 섭섭한 마음을 좀 드러내려고 온 것도 있어요. 그게 네. 시즌 또 2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은, 요 방송을 계기로 내치겠습니다. 네, 모든 그거에 대한 책임 두 분이 그냥 꺼놓고 가져가시고 제가 아주 그냥 거기다 강력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저는 처음 봤잖아요. 남자가 나를 봤을 때랑 여자가 보는 제가 약간 좀 외모가 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어때요? 너무 부드럽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 부드럽고 요 네. 대칭이에요. 엄청 대칭이에요. 대칭이 뭐예요? 얼굴이 오른쪽 왼쪽이 아 컴퓨터민 네 맞아 컴퓨터민은 뭐야? 네, 외모 안에 당신의 누나 아니야? 배우 한가인님도 있으시고 나 한예슬이 한가위야? 한예슬이 완전 대명절을 얘기하고 잘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 네. 근데 뭔가 우리가 문제가 네. 있어야지만 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시는데 일단 우리 모니카 씨가 37살. 네. 되게 어리게 봤어. 그리고 직업 댄서고 개인기가 장수? 장수. 아, 잠수 다시. 장수. 장수인데 소리가 필요해요. 아, 그 연락이 안 되는 잠수가 아니고 바닷가에 진짜 잠수가 돼요. 수영장에도 잠수를 잘해서 이렇게 수영장 바닥까지 가면 다리도 찍고 몇 미터까지 가요? 이퀄라이징 잘하면 5미터 막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프리다이빙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잠수를 해서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런 걸 잘해요. 나랑 똑같네 그거는. 저도 잠수 막 20미터까지 해봤어요. 진짜요? 아, 거짓말 아니에요. 20m. 바닥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죠 그냥. 네. 이렇게 하늘 보고. 네.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물을 거꾸로 봐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하늘이 갑자기 파래다가 흰색으로 변해. 왜요? 그때는 나와야 돼. 죽는 거야. 그때는 나와야 돼. 무조건. 하늘 색깔이 변하면 야,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 죽는 거야. 나와야 돼 그때는 빨리. 그 상태로 저승 임종직전이야. 아, 진짜. 그럼 안 되고 마지막 연애는 스우파 시작 직전 작년 6월에. 제가 딱 촬영 들어가기 2주일 전에 헤어졌어요. 1년 넘었어요? 2년 넘었어요. 그리고 연애는 1년 이상 기간이 6번? 그리고 6번. 네, 37살인데 6번? 그러니까 1년에서 한 5년. 아, 5년까지도 가는구나. 네, 네. 가장 외로울 때가 새벽에 잠 안 오고 상상연 아, 쌩쌩할 때. 새벽에 잠 안 오고 상상연애하는 건 뭐야? 새벽에 누워가지고 아, 왜 안 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못 일지? 아, 웃기다. 이상형을 너무 구체적이다. 길게 잠깐만 썼는데. 구체적이야. 다리잡이? 아, 잠깐만. 뭐야? 다리잡이가 뭐야? 아 다리 짧어 안 돼. 아 다리가 좀 연예인 외모 다 좋은 평소 화장 안 한 날 남자를 남성으로 느끼지를 읽어 봐. 읽어 봐. 아니 자주 있으면 읽어 봐. 화장 날 남자를 딱히 모르겠어요. 제가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지만 남자는 느끼지 못하는데 그게 이제 화장을 하시는 분들을 남자나 이성적으로 느껴보시니까 어떤 거 알아? 맞아, 요즘 남자들도 하더라고. 네. 우리 립제이증은 만 34세 35 네. 근데 정정을 하고 계세요.
얄짤없어. 35. 그리고 취미 운동, 넷플 보기. 닮은 꼴은 아조리카, 마조리카. 마조리카. 마조리카가 마조리카 캐릭터가 있는 아, 뭔지 알 캐릭터가 닮았다고. 그 마지막 연애 작년 3월. 아, 그거 됐어. 마지막 키스도 작년 3월은 아닐 수가 있대. 그럼 연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뭐 키스한다고 연애를. 아, 나는 되게 이런 성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사람. 이상형은 강자이지만 나에게 약자여 줄 수 있는 강자냐? 이건 네. 약간 기분이 좀 언짢네요. 배 안 나온 사람. 아니, 잠깐만. 건강한 사람, 운동 좋아하는 사람, 머리숱 많은 사람. 근데 두 분 다 되게 구체적으로 쓰셨어.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연애를 다 경험이 없지는 않아서. 직업군이 어떻게 돼요? 그럼 만났던 그 남성분들의? 저는 다양해요? 다 거의 다 댄서분들을 만났어요. 저는 두 명 빼고 댄서. 그러면 이거는 뭐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스맨파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연애를 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저는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왜 한 번도 우재 씨는 다른 직업군을 만날 생각을? 그 공통 관심사가 없으니까 대화가 연결이 잘 안 돼. 뭐 만날 시간이나 막 이런 게 많이 없다든지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분이 어쨌든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찾아오셨는지 두 분이 어떤 고민으로 왔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 우리 모니카 씨는 연애 세포가 다 죽었다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 연애 세포가 죽었대요. 근데 저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제 증세를 저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세가 어때요? 그 연애 안 해도 괜찮다. 근데 하면 좋지 뭐 그 정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뭔가 호감이 가고 막 그런 거 없어요? 먼저 해요? 먼저 안 하죠? 이거 봐. 왜냐면 신뢰가 되니까 저랑 쌍방이 아니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민망해할까가 있어서. 나랑은 정반대네, 그치? 연애 세포가 꿈틀댄다라는 게 나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막 뭐 더 나아가서 막 스킨십도 하고 싶다라는 일단 상상 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야지 움직이잖아요, 몸이. 근데 그것조차 그런 사람이 없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면 범죄라고 생각해요. 왜 왜? 제가 상상할 수 있지. 제가 그럼 우리 4,200만 범죄자들한테 와, 이걸 드러내는 건 그렇지, 범죄일 수 있거든. 내가 나 혼자 생각하는 건 상상인 거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우탕해서 그 곱게 안 가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 나만 알고 있는? 그래, 너무 부끄러워. 근데 그런 거 아니야? 막 이 여자랑 이 사람이랑 손잡고 막 놀이공원 데이트를 하고 막상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막 그런 걸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연애하는 꿈을 꾸긴 꾸거든요. 근데 그 연애하는 꿈을 꿀 때 남자의 얼굴이 확실하게 나와요. 몽타주를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도 있는데 진짜? 만날 사람인가? 예지몽같이? 근데 결국 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성격이 너무 완벽하게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외모만 딱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거절하는 꿈을 꿔요. 외모가 그 외모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거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분명히 처음 보는데? 네, 주변에 제 친구들 얼굴이 다 합쳐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만날 확률이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실존인물 안 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언젠가 본다니까. 아니, 그치? 키가 3m예요. 아, 뭐야? 뭐야? 아, 3m짜리가 꿈에 나온다고? 아바타 아니야? 내가 궁금한 건 그럼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에서 약간 꽁냥꽁냥하고 약간 그런 게 나올 때는 나도 연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해요? 웃기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주변에 진짜 잘 만나고 있는 커플들 보면. 맞아. 아, 진짜? 잘 공감을 못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모니카는 6번의 연애를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 진하게 왔던 한 명을 아직 좀 못 잊은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그 사람 근데 무의식적으로 비교 대상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 맞아요. 마지막 사람이랑 너무 잘했었거든. 아, 그래? 아, 이게 외모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외모 진짜 외모도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별명이 최수종 이상순 이런 분들이었어요. 딱 되게 자상하고 뭔가 딱 근데 헌신하고 외모는 막 어디 끌려갈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징역 그럼 지금 나온 지금 어떻게 되고 진짜 끌려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왜 안 만나? 헤어졌어. 아, 헤어져서? 네, 헤어졌어.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떡하니? 약간 그 잔 영혼이 좀 많이 남아 있겠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되고 싶은 건 있어요. 생활의 안정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간 그 분위기나 그 바이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요새 주변에 막 이상형이다 하시는 연예인들도 많잖아요. 그 김지석 씨도. 네, 얼마 전에 또. 그런 얘기를 막 들으면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지성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막 이렇게 밈이 돌았을 때 프로그램상 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다. 상황. 네, 진짜 이상형이면 따로 연락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막 이런 생각을 사석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전달을 하거나. 근데 또 그게 좀 쑥스러울 수도 있어. 나도 약간 연예인들한테 대시를 많이 받은 편인데 왜 웃었어? 왜 웃었어? 이를 드러내서 여기 이미 이 대화는 이 제작진들이 웃는 거에서 하나는 안 됐어. 아, 여기서 끊어줘서 근데 이게 본인은 모를 거야. 립제이가 딱 보는 게 맞아. 왜 언니가 연애를 못 하는지를. 아까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잘 믿지 못하는 것 같고요. 야,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구나. 현수막이라고도 제작해가지고 집 앞에서 들고 있던가. 아, 그 정도 열정 보여야 된다 이거. 그래야 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근데 언니는 제가 봤을 때 그 랜선으로 대화하면 안 돼요. 왜냐면 카톡 너무 못해. 실제로 DM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한 거예요. 언젠가 만날 수 있겠다. 만나면 그쵸, 이제 나의 매력을 보여줘야지. 근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효원에서 그 DM을 보여줬는데 너무 철벽이라는 거였는데 제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활짝 연 거였거든요. 아 그게? 네. 와.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식사라도 한번 그러면은 밥은 너 혼자 처먹고 그냥 응원이나 해줘라 그냥 이런 거. 그렇게 식사라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 뭐 보통 뭐 좋아하세요? 아 그렇지! 언제 시간이 되세요? 뭐 이렇게 얘기가 가야 되는데 아 네 곧 돼요. 맞아. 이렇게 되면 의미 없는 기약, 의미 없는 기약. 저는 곧 뵙자고 했잖아요. 아. 남자가 질척거려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느낌,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느낌이니까. 저 막 그런 것도 신경 써요. 만약에 그분이 세 줄로 보냈으면 저도 세 줄을 맞춰서 보내드리거든요. 진짜? 오 마이 갓. 나는 그나마 오빠인데 연하들이 다가가기 힘들 것 같아. 연하들이 만약에 누나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냥 구렛나루 다 뽑아놓은 거 그래가지고 니가 뽀라라 이러면서 연하를 남자답게 그렇죠? 부르자고 야이놈아 약간 이런 거 맞아 그러면은 약간 힘들대. 반대 매력이 있거든요. 있어요? 확 반하고 이랬던 저 거? 저 금사빠예요. 금사빠요? 금사빠인데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요. 아 바로 그냥 5시간 막 이럴 때도 있고. 어이구야 5시간 뭐 어떻게 보면은 하루를 알차게 사는 거지. 좋은 거지 왜 그치 쪼개서 삶을 쪼개서 사네. 바로 반대로 왜 못하는 것 같아 딱 봤을 때 우리 효연이는 진짜 충격적이게도요 실제로 사귈 뻔한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썸이 충격적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니 뭐가 충격적이야. 아니 왜? 아니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도 혼자 야금야금 썸을 계속 타서 그렇게요. 되게 그렇게요. 그리고 소개팅 주선도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성사도 돼요. 네. 저는 소개팅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도 실제로 성사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친구 그래도 있어요. 만나고. 네. 있고 한데 되게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줘요. 시간을. 그러다가 막상 진짜 될 것 같으면 이 친구가 일에 집중을 해요. 아 뭐지? 잠깐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약간 일단은 잘못됐다. 썸을 재밌게 타고 정작 연애 시기가 오면 쉽게 태기를 느끼는. 아, 원래 이게 말씀 밀... 죄송한데 모니카 씨도 뭔가 그렇게 컨설팅할 만한 시간은 아니죠? 아니 지금 왜? 아니 피아노 왜 주도하는 척을 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소개팅이라도 했지. 만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와 진짜 자존심이 엄청 상하네요. 아, 근데 내가 막 있을 때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연애라는 이 결론에 많이 도달 있는. 그쵸. 아니 근데 립제이는 또 연애에 있어서는 세상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대요. 진짜? 그게 되게 자주 해요. 데일리로 다른 사람을? 가장 이상적인. 그래 보통은 아직 한 번도 없어. 그치 그러면 미친년이죠. 왜? 남자친구가 5명인데 그러면 봐주면 20명이에요. 왜냐면 저도 선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썸을 동시다발적으로 타는 건 어때요? 굳이 한 사람이랑 안 타도 된다라는 주장. 그 대신 그 스킨십 같은 게 없다라는 전제하에 스킨십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솔직히 사귀는 거고. 아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용진 씨 그 스킨십 했다고 그러니까요. 사귀는 거. 아니 숙박업소 갔다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콩나물 먹는데 우리 썸 타는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아 동침은 안 된다. 동침 같은 건 안 되고 숙박은 안 된다. 난 가벼운 추도 인정을 할 수 없어. 가벼운 추! 가벼운 추도
그래서 그냥 한 4명이면 4명, 5명, 5명 전화해. 같은 날 우리 여기 효창공원 앞에서 봅시다. 자, 5명은요 다 뒤돌아서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명씩 밀어서 탈락을 시켜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그러면은 연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거고. 립제이 씨는 또 쓰레기만 만났다고 그런 말을. 전 연애에 대한 재미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받는 거. 네. 사랑을 받는 게 뭔지 너무 알고 있는데 효원이가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얘한테 맞춰주질 않아요. 맞아. 자존심이 대부분 너무 세고. 얘가 맞춰줘요. 여행을 간대요. 근데 여행은 그냥 진짜 동네 모텔로 가는 거죠. 뭔가 낭만을 얘랑 같이 뭘 느낀다거나 이 친구의 여성스러운 그런 로망을 이뤄주는 남자친구는 정말 없었다. 나쁜 놈들? 로맨틱한... 네. 바람도 막 피우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헤어진 사람 중인데 바람을 피우고 바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약간 왜 사랑도 서로 간에 약간의 속박이 조금 있어야 그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너무 다 괜찮다 아니야, 하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나쁜 놈들이야 걔네가 그게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나중에는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락해요? 아니요. 연락하는 분들 아니 이거 손 좀 봐주려고 멋있어. 으름장 좀 놔줄게. 와 대박. 아니 난 그것도 궁금해. 예를 들어 두 분이 이렇게 유명해져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건지 아니면 그 전에도 그랬는지. 저는 오히려 수우파 전과 후가 저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수우파 전에는 남자분들이 정말 쉽게 다가왔어요. 같이 술도 먹고. 근데 수우파 이후로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이제 부담스러워진 거죠. 네. 뭔가. 근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수우파에 나온 제 이미지가 연애할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수우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졌어 이미지가. 그래. 교수님, 지도자 막 이런 그 이미지가 지금 더 세져서 지금은 거의 뭐 여자 계령까지 올라간 거야. 그 이미지가. 이렇게. 맞아. 그래. 내일부터 양갈래 하고. 양갈래하고 무조건 여기 하트 있는 거 있잖아. 꼰대 이런 거만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춤도 센 거 추지 마. 뽀삐뽀삐배. 너무 세.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희석시키는 게 좀 필요해. 아니 그러면 아까 외모에 대한 건 아까 쓴 거에서 봤고 뭐 직업군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나요? 상관없지 뭐 이제는. 네, 저는 상관없어요. 나이도? 있어요? 아직 나이 상관없어요. 아니요 저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연상 연하. 연상 연하 다 나이차가 많이 나도 돼요. 그래요? 10살 이상? 응. 저는 14살, 15살 차이도 나쁘지 그 않습니다. 그 위기가? 네. 15살이 55살인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방송에 나오면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돌싱도 상관은 없어요. 진짜? 네, 자식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건 뭐 논란이 될 얘기가 아니야. 그만큼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조건이 상관없다는 거잖아. 연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진짜 이게 뭔가 이제 연애세포를 꿈질할 만들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둘이 언제까지 같이 살 거고. 지금은 셋이 살아요. 에? 심지어 셋이 살아요. 누구요? 까메라고 저희 프로드만 멤버 한 명. 아이고야. 점점 이렇게 늘었어. 아니 왜 조폭들처럼 그렇게 학생생활하고. 아니 오늘 주말이잖아요. 이제 각 잡고 약속을 갈 법도 한데 오늘 저희 셋이서 모여가지고 같이 영화 보기로 했어. 셋이래 또 셋이 사는데 뭐 봐요 영화 또? 저희 그러니까 뭐 볼까? 이거 봐. 새로 나오는 거 봐. 생각도 없어.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뻔해. 그냥 가가지고 셋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그냥 팝콘이나 먹다가 그냥 멜로 봤으면은 야 우리 언제 저렇게 연애하냐 이러고 야 그래도 셋이니까 외롭지 않다 이러면서 끝나고 그냥 연애에 대한 생각 없이 야 으쌰으쌰 막 이러면서 내가 봤을 때 이제는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계약이 아직 1년이 남아가지고 집이 나갈까? 자 우리가 지금 시즌2를 시작했는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오지게 걸렸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솔루션을 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연애할 틈이 안 보여. 바빠서요? 아니 그냥 틈이 안 보여. 인간 자체. 맞아. 어떡해요. 그리고 이 집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틈이 하고 싶어 없어. 하는데 노력도 안 하지. 좀 노력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조금 나. 조금 나. 아니면 우리 내가 모니카 씨는 소개팅을 하더라도 톡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만나야 될 것 같아. 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과정에서 이미 상대가 좀 자기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떨어져 나가는 방법도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난 연애를 많이 해봤다니 몇 번을 자만추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 추천하는 게 약간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보는 거 어때?
미연이. 아, 나는 솔로? 옥순 영자로 나온 거 아니야? 갑자기? 아, 어때요? 그런 건? 근데 사실 섭외가 안 들어왔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 그렇지. 어, 들어왔었는데 일단 회사에서 돈을 아, 약간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그래서 일단 거절이지만 정말 안 되면 그쪽으로 가보자. 나도 많이 좀 소개를 해줄게요, 내가. 진짜? 아, 맞아. 옆에 또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변호사, 법무법인에서 건달까지. 건달, 반달까지 너무 이 중간은 또 얼마나 많겠어. 원하시는 대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절대 미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그냥 혹시나 댓글로 솔루션이 있는 분들은 써주시면 엄지가 가장 많이 눌린 순서로 저희가 치킨이랑 치즈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물론 뭐 제작진들이 보내겠지만 그거 한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읽어볼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전 진심으로 어떤 솔루션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 이렇게까지 저희가 방법이 없는 아이들이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노력을 진짜 좀 해야겠다. 어땠어요, 모니카 씨? 저요? 네. 저는 예상보다 수학이 많습니다. 아, 진짜? 어? 이거 전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뭐가 있다는 거야? 진짜 언니 없었구나. 진짜 연애생. 어떤 거야? 어떤 게? 내가 왜 잘 안 되는가를 알게 됐어요. 아, 인지부터 시작이지. 그 원인 알고 안고만으로도 네, 저는 이번 년도 안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치킨덕을 제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 그게 먼저 내가 먼저 다가서. 근데 만약에 제가 치킨덕 걸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차였어요. 그럼 여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대놓고 얘기해. 연습 중인데요? 얘기해. 멋있다. 진짜. 아니 이렇게 한번 해봤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예, 오실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연인이랑도 같이 네. 오셔서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아무튼 시즌2 첫 게스트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아도 구독.